일본 팀들의 한국 원정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2013-2014 아이스하키 아시아리그. 대명 상무는 안양 한라의 1승 1패, 일본 원정에서 아이스박스의 2승 1패, 블레이즈의 1승 1패 거두면서 5할 이상의 승률 갖고 있고, 오지이글스는 아이스박스의 2승, 차이나 드래곤즈의 3승 챙기며 5전 전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대명 상무 박성재 골리,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리입니다. 평균 실점 2.86에 방어율 92.67, 나쁘지 않은 활약으로 대명 상무의 골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지이글스 오기노 골리, 5게임 0.80의 놀라운 평균 실점, 94.67의 방어율, 게임당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철벽 방어 뽐내고 있습니다. 경기 시작 위에서 중앙 스팟으로 양팀 선수들 모였습니다. 오른쪽에 하얀색 유니폼이 일본의 오지이글스, 왼쪽에 검은색 유니폼 대한민국의 대명 상무입니다. 먼저 일본의 오지이글스가 폭을 따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공격 전개. 대명 상무의 파워플레이. 바우상 왼쪽에서 앞으로 던지겠습니다. 다시 왼쪽에서 슛! 들어갑니다! 바구상이 가볍게 던진 슛이 골리 앞에서 스크린 서있던 오현호 선수가 스틱 갖다 대면서 팁인 성공. 대명 상무 1대0으로 선취점 가져가면서 앞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글스의 파워플레이. 뒤쪽으로 빠졌습니다. 이글스 슛! 자, 걷어냈지만 박성재 골리가 몸을 날려서 턱을 잡아냅니다. 혼전 상황에 침착하게 골을 잘 막아낸 박성재 골리. 한 명씩 퇴장당한 상황, 4대3입니다. 퍽을 따낸 상무. 자, 앞으로 빠르게 공격. 오른쪽 열어줬고 가운데. 자, 일본의 골리가 막아냅니다. 오기노 골리의 선방. 3피리어드로 넘어왔습니다. 자, 신상호 조민호에게 들어갑니다. 조민호의 다이렉트 슛. 대명 상무 3피리어드로 들어서 추가 득점하면서 점수 2대0. 2골로 앞서 나갑니다. 임원중 선수와 신상호 선수 그리고 조민호에게까지 연결되는 연계 플레이. 깔끔하고 정확한 연계 플레이로 골을 성공시킨 대명 상무입니다. 이글스의 파워플레이. 자, 비하인드 넷. 이때 바구상이 따냅니다. 단독 돌파. 자, 개인기로 젖히고 슛! 막혔습니다. 다시 퍽을 따냈고, 자, 시간 보내기 위해서 뒤쪽 수비수에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센터 쪽 스냅샷! 들어갑니다! 마이크 콤포니 하가 요스케에게 연결한 퍽. 하가 요스케가 그대로 슬랩샷으로 골을 성공했습니다. 파워플레이 놓치지 않고 이글스 골을 성공시키면서 점수는 2대1. 이제 한 점 차가 됐습니다. 대명 상무. 자, 여기서 이글스가 끊어냈습니다. 이때 람페기 연결! 골문 비껴갔고. 자, 떠있는 퍽 혼전 상황. 어느새 경기는 1분 41초만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글스는 엠티넷 공격으로 모든 전력을 쏟아붓습니다. 페이스오프. 뒤쪽 연결 앞쪽. 자, 이글스 퍽을 계속 소유하고 있습니다. 센터 그대로 빈골로 들어갑니다. 퍽을 따낸 마이크 콤폰. 골문 앞에서 그대로 빈 골문을 향해서 퍽을 쑤셔 넣어버렸습니다. 뒤에서 캠프가 슬랩샷을 쐈고 수비 맞고 흐른 퍽을 마이크 콤폰 침착하게 골망을 흔들면서 점수는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잘 막을 수 있었는데 너무나 아쉬워하고 있는 박성재 골리의 모습입니다. 결국 승부는 연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글스의 공격이 이어지지만 박성재 막았고, 다시 연속된 세이브로 골문을 잘 막아내고 있는 박성재입니다. 슛. 자, 대명 상무 걷어냈고요. 이글스 다시 슛 막아냅니다. 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대명 상무.
대명삼의 공격 기회. 자, 이글스 선수들도 온몸을 던져서 골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글스의 공격입니다. 몸으로 막았고 걷어내는 퍽. 자, 대명상무. 하지만 이글스가 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글스의 파상 공세 소득 없이 끝나면서 연장도 종료되고 승부샷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대명상무는 6명 모두 실패. 오지 이글스의 6번째 슈터 타카하시 세이지. 자, 퍽을 몰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한번 페이크! 들어갑니다. 페이크 동작 연결로 볼리를 제치고 슛 성공. 결국 슛아웃에서 이글스의 승리, 역전승을 거둡니다. 최종 스코어 3-2. 대명상무는 한 점차 아쉬운 역전패를 당하게 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3-2, 슈팅수 23-54. 일방적인 오지 이글스의 공격이었습니다. 특히나 3피리어드 들어서는 7-21의 파상공세 끝에 동점을 만들었고 결국 승부샷에서 승부가 갈리게 됐습니다.